자, 이번에 선물 시장 움직임 알아보겠습니다. 우리 투자증권 권성우 연구원 연결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저희는 뭐 선물은 사실 선물이나 파생은 이제 하시는 분들이나 전문가가 아니면 구체적으로 알기는 어려운데, 그나마 이제 현물 시장에서는 외국인들 매수 생각보다 강하고 기관도 좀 따라오면서 강한데, 선물은 포지션이 이렇게 방향성을 좀 잡지 못하는 것 아닌가, 오락가락 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뭐, 맞는 생각인가요? 어떻습니까? 네, 선물 시장 상황 먼저 정리해드리면요. 금일 1.1포인트 상승 출발한 선물 고갈물은 현재 250.95포인트 부근에서 형성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선물 외국인은 800개약가량 순매도, 현물 시장에서는 1,000억 원가량 매수 우위인 상태입니다. 차익거래 시장에서는 그동안 선물 베이시스 약세로 인해서 5,000억 원가량의 차익 매도가 출회되었습니다. 하지만 전일 7,500개약가량에 달하는 외국인은 대규모 선물 순매수에 이어서 이후에 베이시스 역시 개선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금일도 베이시스는 양호한 수준에서 유지되면서 차익거래는 중립 상태를 유지하는 모습입니다. 또 한 가지 주목할 점은 코스피 200 구성 종목의 특별 변경인데요. 다음 주 월요일부터 현재 편입 종목인 STX가 제외되고 호텔신라가 신규 편입하게 됩니다. 호텔신라의 코스피 200 내 예상되는 시총순위는 59위가량으로 비교적 높은 편인데요. 이로 인해 50만 주가량의 인덱스 리밸런싱 수요가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또한 대한항공의 기업 분할 이후 거래 재개 등 코스피 200 구성 종목 이벤트에 주목할 필요 있겠습니다. 네. 이제 코스피 200 종목은 이제 정기 변경이 있고요. 이번에는 이제 특별 변경에서 변경된 종목들이 있습니다. 그에 따른 이 코스피 200 종목이 바뀌면은 바스켓이나 이런 것도 변화가 있지 않습니까? 지금 말씀하신 것들은 영향이 좀 그럼 반영이 된 건가요? 앞으로 요 200 종목 바뀌고 나서 좀 영향이 있을 수 있는 건가요? 네, 아무래도 코스피 특별 변경 같은 경우는 갑작스럽게 이렇게 발표되는 경우가 많은데요. 네. 이렇게 되면은 코스피 200에서 시총 순위가 또 중요하게 됩니다. 네. 만약에 시총 순위가 굉장히 높을 경우에는 인덱스 자금에서 코스피 200을 추종하는 인덱스 자금이 다시 리밸런싱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로 인한 이번 경우 같은 경우는 호텔신라의 경우는 매수 수요가 상당히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예, 그렇군요. 선물 시장 움직임 우리 투자증권 권성우 연구원이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